네, 첫 번째 시간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정서행동적인 원인인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저는 기초학력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평균을 높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제는 분석을 하고 겁니다. 대응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존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근본 자체가 애들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장의 그림이 저를 이 시간에 여기 와 있게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1994년도 작품이에요. 이게 원본은 누렇습니다. 근데 애는 담임 선생님한테 애가 제가 고등학교 있다 중학교로 갔을 때 동북고등학교 있다 이제 숙인여 중에 한 여학생이 정말 고요한 섬이야. 뭐 말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눈만 꼽고 뭐 한 시간 내내 그러고 있네. 참 은근히 겁도 나고 뭐 내가 저러고 있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저 아를 건들다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연습장 펼쳐져 있는 걸 봤고 거기에 만화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좀 봐도 돼? 그랬더니 이렇게 네, 보세요. 그럼 보여줬는데 만화가 기가 막힌 거야. 이럴 때 교사의 그 뭐라? 얘는 만화를 좋아하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하네. 웽웽웽웽웽. 뭘 어떻게 돼? 그러면 너는 만화를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표현해 볼 수 있겠니? 그렇게 하고 A4 용지 몇 장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로 이 15개의 만화를 그려온 거예요. 엄청 놀랐죠, 저는. 그리고 여기 화이트로 여기를 화이트를 여기 지웠어요. 지우고 화이트 보이시나요? 그리고 밑줄 긋고 애들한테 이걸 나눠줘 봤어요. 그냥 그 반 애들한테. 그때 제가 고등학교 있다 중학교 가가지고 그 애에 1학기 내내 입술이 부르터서 부르터. 그리고 귀도 중이염이 이비인후과를 가도 낫질 않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근데 그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고개를 깨우깨우 하시더라고. 이상하다. 이게 나을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그 스트레스가. 근데 이 작품으로 바꾸서 아니 중딩이들이 이거 푸느라고 뭐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야 그 다음부터는 숙제를 옛날에 5번 써와라 10번 써와라 그랬는데 그려봐봐 했어요. 그래서 제 라이프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으로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을 이 네일 플레밍이라는 분이 이런 걸 하셨더라고. 학습 스타일이 달라. 우리는 근데 교사 자체가 청각 학습자거든. 그래서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설명하고 나서 가르쳤다고 착각해. 그런가요? 설명하니까 가르치던가요? 서술형 채점하다가 그런 생각 드시던가요? 우리는 가르쳤으나 애들은 안 배웠어. 이런 시각학습의 스타일도 있고 신체학습자도 있고 촉각학습자 심지어는 촉각학습자 차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파워포인트는 선생님이 아직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파워포인트 나눠드릴게요. 제가 그 이후로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나 주제를 이렇게 만화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유치하게 하다가
2학기 기말고사에 이렇게 예, 육아 대들. 그래서 얘가 저한테 미대를 가려는데 영어 선생님 저한테 추천서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언론 써주지. 이렇게 써줬다 내가. 근데 저 봐주 보면 추천서 내용은 누가 결국 채우는 거야? 제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야. 선생님은 의견 맨 마지막에 한 줄밖에. 학생의 같이 읽어보실게요. 학생의 시작,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을 끌어내가 믿어 추천합니다. 딱 이거 한마디 썼어요. 중학교에서도 좀 특성화고 애들 추천서 받는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유인해낼 수 있겠다. 자, 근데 여기서 걸림돌이 있어. 밤마다 수업이 똑같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똑같아야 된다, 동그라미. 달라야 한다, X. 준비하시고, 똑같아야 된다, 달라야 한대요. 준비하시고, 솔직히 지금 쏘세요. 같아야 한다, 달라야 한다. 예, 이게 선생님들의 고민이에요. 실질적인 고민. 밤마다 똑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반은 안 되지? 자꾸 그런 고민을 하셔요. 이제 그 고민을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밤마다 다 달라 했어요. 왜? 애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르면 다를수록 더 좋다. 심지어는 교직 마지막 해에 이 전교 꼴찌들, 하여간 우울 덩어리, 쉬는 시간이면 복도를 울부짖는 그 여인 둘, 중학교 1학년 걔네들이 하반 수업을 하는데 얘네들이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봐. 저는 가정환경 담임 통해서 해보니까 얘네 하나는 이혼 가정이고 하나는 재혼 가정이야. 그 두 아이가 학교에 쉬는 시간에 화풀이를 해. 공부를 안 하려고 길을 쓰지. 미치겠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완구점에 가서 스티커를 사다가 교실에 이렇게 놔뒀어요. 알파벳 스티커를. 그랬더니 이 녀석들 이렇게 와서 오? 귀엽네? 선생님 이거 좀 제가 갖고 놀아도 돼요? 이야, 영어를 갖고 놀리는데 감사할 뿐이네. 그랬더니 둘이서 멀리 맞대고 20여 분을 낑낑 대더니 이거를 만들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세 단어 밑에 교과서 하단에 있는 걸 하고. 더 재밌는 거, 얘네들이 내 이름도 붙여놨더라고. 송성호. 얘네들이 이런 재주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손가락으로 뭔가를 붙이는 것에 취미생활이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어디로 달려가? 완구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 타는데, 여기는 선생님들 23번이나 1-4번 타고 천호동에 내리면 돼. 그저 현대백화점 앞에 완구거리 거기 좋아. 전체도 30%, 카드도 30% 할인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손가락이, 손끝이 발달한 애들에게 어떤 것이 좋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 문방, 문구 좀 다 뒤져가지고. 그때 이 스크래치 페이퍼가 눈에 띄는 거예요. 아싸, 이거다. 스티커란 스티커는 영어로 된 건 다 샀어. 그리고 이것도 제가 사서 애들한테 야, 스크래치 페이퍼 수업 애들이 좋아 죽네. 낱말 찾기 이런 거를 애들이 직접 만들라고. 이게 그건 좀 자른 거예요. 보통 A4 절반은 나눠주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래. 축구반 애들이 그래. 그거 할 때 삑사리라 그러죠. 찌 이렇게 안 나가게 하려고 엄청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가들이 와,
이렇게 목사 힘들까?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버리면 제가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시간이 빨리 가? 애들이 그런다. 그래서 그 말을 축구부에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여학생이 여자애가 그랬다. 선생님 아무게 축구부에 그런다. 제 영어 시간에만 앉아 있는 거 아세요? 오롭쇼. 그럼 에잉? 영어 시간에만 앉아? 그러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유 그럼요.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 그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뭐? 졸려서 자는 게 시간이 아니라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내려놓자. 무기력한 애는 있다 없다. 무기력을 가장할 뿐이라 하지. 그래서 제가 또 장난기가 동해가지고 한마디 더 들어갔어요. 야 그럼 어떤 시간을 자냐? 어떤 시간에 잠을 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초성 퀴즈 지읒지읒친 이랬습니다. 포켓몬 스포츠 석장들이 끝에 글자 충이에요. 충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진지충. 진지충. 요즘 애들이 진지충 같은 수업이지 선생님으로 진지충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녀석을 현대백화점에서 얼마 전에 만났어요. 애가 저를 보더니 이런 생각이 안 나고 나 천호중 송영호야. 나는 걔를 알지. 걔가 바로 애가 키가 170이 넘어요. 하반에서 그래도 잘 지내냐? 네, 요즘 성남에 있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녀요. 과대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해도 되겠죠? 네. 네.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수업 밤마다 색상 학생마다 수업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한다. 다른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충동 조절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영상? 피터 이야기 영상 가지고 하자. 다음에 공부를 안 하는데 몇 가지 큰 원인이 있다? 다섯 가지. 생각나는 대로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또 분노 조절 안 돼, 자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니까 이제 좀 보여요. 이제 보여야 돼. 그래서 이제 교실에 가셔서 수업할 때 근데 보이면 덜 미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 송수님이 하는데 얘는 못하고 뭐.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용기를 좀 더 내셔서 그 아이와 진짜 요 얘기만 하고 요 녀석 옆에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드럼체예요. 이 녀석이 수업 시간에 들어왔는데 한 시간 내내 책상을 딸그락딸그락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신종 괴물이네. 해마다 낯선 행동. 제가 그래서 문제 행동이란 말 자체는 안 해요. 낯선 행동이라고 그러지. 또 내년에 또 들어올 텐데 그런 애들. 그래서 낯설다. 근데 제가 그때 수업 끝나서 나가는데 제가 좀 비아냥되는 말 뜻이 있었어요. 너 혹시 드럼 치냐? 근데 애가 눈이 커져.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학교 드러머예요. 에이,
이때 우리들이 그럼 주말에 저는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게 드러머가 우리 반 영어 수업 시간에 들어온다. 그럼 드러머와 내 영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위해서 노래를 보컬 수동태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좋다고 박수 치. 액션! 네, 이거는... 보컬 수동태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하다 했다 그러면 능동태고 되다 지다 받다 시다 당하다 하는 수동태다. 네, 주목 주어와 목적을 바꾸고 BPP 바이를 쏙 집어넣어라. 얘, 이 아이가 없었으면 이 수업도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가 드럼체 줬더니 얘 걔가 난감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드럼이 좀 소리가 딱딱딱 소리가 날 텐데 좀 어색해요. 그러면 뭐가 좋겠니? 팬비트가 좋겠어요. 애가 첫 시간에 뭐 했어요? 딸그락딸그락이 알고 보니까 노래에 맞춰서 필기구 두드리는 팬비트였던 거야. 애들은 여전히 오늘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여기 참여해서 내일도 여전히 낯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무기를 하나 받았으니까 새롭게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